울산문화예술교육의 중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광역단위 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해 밀착형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발굴 및 육성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4개 기관별 특성을 살린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문화 누림을 확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을 강화합니다. 생애 초기 문화예술교육 확산 및 예술 경험 중심의 창의적 표현이 기회를 제공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및 공동체 회합을 위한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주민들이 함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우리 동네 문화예술교육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울산 구현을 위한 시민대상 성과공유 행사를 개최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성과공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협력방 구축연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포럼 참여와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예술교육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목청소년문화예술 관장 김창렬입니다. 네, 저희가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고요. 울산 동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설은 울산 동구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4차 산업 아니면 진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제공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울산 동구지역의 우리 중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무상으로 좀 제공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울산 동구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분들이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보다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울산문화관광재단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한국에 관련된 전통놀이 프로그램하고 전통 사물놀이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목청소년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4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남목청소년문화예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종사자들이 더욱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구청소년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사 문수진이라고 합니다. 북구청소년문화예술은 청소년들의 흥미, 적성, 가치에 따른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은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와 자기 표현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보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통합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또래와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획한 창작 뮤지컬 프로그램이 뮤지컬러풀은 청소년들이 직접 창작자가 되어 참여한 돈을 바탕으로 창작극을 만들어 공연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이 연기, 보컬, 안무를 배워 자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공연 발표를 통해 청소년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북구 청소년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감성놀이터 휴먼아트입니다. 감성을 키우다, 행복을 누리다 라는 뜻으로 울산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예술, 체험, 전시, 공연, 문화예술 교육 등으로 생애 주기별 욕구 충족과 덤으로 매일매일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아이들이 울산 지역의 역사 길을 따라서 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울산 중구에 있는 역사적 인물들을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탐험대가 돼서 떠나보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총 12주차시이고요. 일단 동학이라는 주제로 가긴 하는데, 너무 동학이라고 보기보다는 애들이 이걸 역사 기반으로 예술과 경험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로 여기 이제 전시를 마무리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부러운 종량으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우리 여기 저 역사로 이것 좀 배웠어, 해봤어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퇴근 후 미술에는 퇴근한 2040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창작 프로그램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미술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 그림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펜, 연필, 목탄 같은 건식 재료, 수채화, 오일 파스텔, 유화까지 다양한 재료를 다룹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해 감각을 집중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의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방문하기도 하고 야외 스케치를 함께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참여자분들은 창작 활동에 대한 대단한 열의가 있으신데요. 퇴근하고 오셔야 하다 보니 식사를 대부분 못하고 오셔요. 그래서 간식을 저희가 늘 구비해두고 있는데 참여자분들이 그림 그리기에 너무 몰두하셔서 쉬는 시간에 간식 먹는 거나 화장실 가는 거를 잊고 계속 그림을 그리세요. 내년에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무겁습니다. 저희 참여자분들이 이제 정말 그림 그리기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제 자식이가 원하는 이미지를 직접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재료 이런 것도 고르실 수 있고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스스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십니다. 내년에도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주방사로서는 어깨가 무겁기도 한데요. 모쪼록 열정적으로 따라와 주시는 참여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예술교육연극연구소의 우리 동네 인생 한마당 놀이 연극추강사 김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어떤 부분을 주로 하냐면 요즘 이제 트로트적인 부분에 대한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 또 재작년 그 울산예술교육연극연구소로 지특에 대한 부분들을 어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연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쭉 수업을 하다 보니 대본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대사를 외우는 부분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자신의 얘기를 가지고 그 노래에 맞는 부분을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로 이제 이 작품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25회 차 지금 수업을 쭉 해오면서 선생님들이 가슴에 그동안 엄마로서 또는 가정주부로서 살아오면서 자신이 못다한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연극으로 풀어보고 또 거기에 맞는 노래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컨셉을 잡고 공연에 대한 준비를 쭉 해와서 이제 공연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막바지 부분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쭉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자라는 부분, 미비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보면서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선생님들이 참여도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시면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도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미 주셔서 저로서는 이제 보람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공연에 그 선생님들의 얘기가 무대 위에서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서 좋은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지정기관인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울산중구문화원, 고래문화재단에서 생애 초기 문화예술교육 확산 및 예술경험 중심의 창의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문수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강민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울산문화박람회에서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선정된 4개 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 동안 1,500명의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사는 더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획자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울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협력망 구축연수는 2023년 울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 및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분들을 위한 연수입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포럼 참여와 공간 답사 및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관계자분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관계자 간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5개 지원 사업에서 약 40명 이상의 관계자분들이 참여하여 2박 3일간 서울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오조리에 오조리였다. 아, 몰라. 오자마자 어울리는 거 같아. 명 깎는 곳이었거든요. 명 깎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눈물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 무거운 일이 끝나지 않는 그 반복됨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이제 꼬시래기 먹을 수 있다고? 먹고 싶어도 요새는 없더라. 이번 연수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간의 교감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대체적으로 프로그램과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자분들이 향후 사업에 있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감에 보탬이 되고 전반적으로 발전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합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